설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설 연휴 선물. 선물. 저한테 안 보내. 제가요? 아직 안 보내셨어요? 제가 보내야 되나요? 제가 무슨 이 회사 사장입니까? 왜 그러세요? 출연계좌 하고 싶으시잖아요. 뇌물이야? 이거 대놓고 뇌물을 달라네? 대표님 이 옆에 계세요. 아, 대표님 보고 계시는가?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잘 받았습니다. 대표님한테 선물 보내세요. 잘 받았습니다. 자, 선물 얘기를 제가 갑자기 왜 꺼냈냐면 네. 이게 대통령 선물, 명절 선물, 이번 선물에 논란이 있었던 게 네. 불교계 인사한테 보낸 선물에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불교에서 발끈했고 거기서 해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뭘 보낸 거? 뭘 보낸 거예요? 제가 이거? 보니까 취지는 네. 나쁘진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질병으로 아파 고통받았던 그 한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센인들을 응원하고 이 소록도 네. 여기가 이제 치유의 섬으로 바뀌길 바라는 아,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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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이제 한센인들이 그린 겁니다. 아, 맞아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의미가 예. 있는.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그림 중에 보시면 딱 보이시겠지만 이게 묵주를 든 뭐 여인이라든가 아 저기 화면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조금 뭐 그렇게 공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높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쫙 보낼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근데 이제 그게 불교계 쪽으로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었어야죠.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불교계 쪽으로 다 간 거예요. 맞아요. 저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뭐 조계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본 이제 스님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황당한 상황이 됐던 거고. 그래서 그게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혹시라도 불심을 자극을 할까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하고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황급히 조계종을 찾아가지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니 이 뭐 해프닝이죠. 사실은 해프닝이고 제대로 꼼꼼하게 못 본 그런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겠지만 바로 이제 해소했다. 뭐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바로 받아들였잖아요 사과를. 아 근데 해프닝인데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여러 안다고. 아. 이거는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신경을 그렇죠. 그런 못 썼던 있고. 거죠.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 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네. 유포를 유포 한번 보내가지고 불교계에 보내가지고 네. 난리가 났었는데 네. 뭐 이번에는 유포는 그런 내용 뭐 술이나 유포는 고기는 이제 뺐다고 해요. 네. 뺐는데 이제 십자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못 챙겼다는 이런 비판이 있고 바로 사과를 해서 어떻게든 네. 불교계 이제 불심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저는 떠오르는 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맞아요. 이태원 유족들 또 이태원 특별법을 공포되길 바라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은 왜 헤아리지 못하냐. 그렇죠. 바로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조계종은 황급히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거는 해프닝으로 보면은 저렇게 황급히 찾아가 뭐 찾아간 것 자체를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정말로 쓰다듬고 보듬고 마음을 헤아려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안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대비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끝까지 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배려가 부족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특정 종교가 드러나는 포장지를 사용할 거면 잘 보고 불교계에 보낸 선물에는 그렇죠. 그걸 바꿔 써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거를 그냥 일반적인 포장지 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일반적인 포장지였어요. 네. 거기에 종교적 수치가 전혀 없는. 그렇죠. 박정은 기자는 한 번도 안 받아봤죠. 네. 받아본 사람으로서 받아본 사람으로서 자랑 아니 받아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 갈라치기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저도 안 받아봤습니다. 자도 안 받아봤어요.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4년 동안? 네. 저는 받아봤습니다. 근데 받아본 사람으로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포장지예요. 아, 그리고 네. 대통령 그 청와대 마크만 붙어 있어요. 네. 중간에 네. 금색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배려가 없어. 어떤 사람이 배려를 갖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가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일일이 챙길 수 없으면 세부적으로 네. 그러면 일반적인 포장지를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굳이
뭐 저는 저런 선물 받으면 좋겠지. 만약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는다는 게 아니고 저 십자가 있고 뭐 교회 저는 목사니까. 네네네. 그럼 불교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아, 불편하죠. 그분들의 선물은 받는 사람을 배려해서 보내는 거야. 그쵸. 박정우 기자가 싫어하는 걸 내가 보내면서 좋다고 내가 좋다고 싫어하는 걸 보내봐요. 기분 좋겠어요. 받으면서도 선물의 의미가 욕하지. 되겠죠. 예. 근데 그런 배려와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세분화시키기가 그럼 일반적으로 그런 거 포장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런 것마저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자기들이 편하면 돼. 받는 사람의 생각,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건 아예 고려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이분들 안 찾아가는 거지. 맞아요. 내 중심이야. 그분들은 나를 반대할 거야. 거기 가면 내가 욕먹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배려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박정원을 늘 배려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기도... 기도도 하죠. 늘. 네. 박정원 집사. 지금 박정원 기자 표정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 배려 말씀하셨지만 배려가 중요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게 정제 그리고 뭐 민심이 이제 갈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명 중 6, 7명이 이거 공포하라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요. 어디서 이게 뭐 갈라지고 민심이 문제가 있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또 어제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도 보면은 결국 이제 시행된 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예를 네. 안 하기로 했죠. 그렇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노동계가 주장해왔고 또 야당에서도 요구했던 여러 가지 뭐 사과를 포함해서 산안청 설립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제대로 안 받아들여졌어요. 산안청도 이제 2년 있다가 만든다고 했는데 이 조사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기능이 약화가 된 채로 조사단속권을 때문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유예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안 되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당연히 또 반발하고 대통령이 또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거부한 거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적반하장이다. 그러니까 이태원 맞아요. 특별법은 그렇게 온 국민이 원하고 있는데 예.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자라고 특별법 만들었는데 그거는 거부하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이것도 보면은 사실 노동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죠. 물론 재계에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럼 2년 동안 유예했을 때 뭐 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금 정권의 모습을 보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계속 갈라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이거는 민심, 민생이고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왜 정략적으로 하냐, 왜 정쟁을 하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정말 민심이랑 완전 괴리된 정권이다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안 자체가 참 이 민심, 민생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추이나 아니면은 현안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찬반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죠. 왜 이걸 가지고 이 정략적이다 갈라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할 말 없을 때 그러는 것 같아요. 할 말 없을 때 할 말이 없을 때 마땅히 할 말이 없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선물 해프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세심하게 봐야 된다.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불교계 화낼까봐 다음날 쫓아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참 그런 일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 예를 들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통령이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본인은 그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럼요. 본인의 쓴소리 하는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소리에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모든 거를.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왕자를 쓰고 있던 윤 대통령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데 지난주가 이번 주인가요? 김용남 제가 물어봤죠. 전 의원하고 인터뷰했잖아요. 네, 인터뷰했죠. 왕자를 그렇게 실드 치던 김용남 의원하고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긴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지. 어쩔 수 없이 했다. 자기가 진심으로 요거 손가락만 있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건 안 지워지고 이거 있다고 하니까 대답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게 분위기였다.
캠프에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진심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아서 했겠어요. 지금 막 비판하고 다니죠. 아니 뭐 지금 속았다고 하니까 김영남 전이 그 당시 열심히 좀 속았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왕자 새겼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지금 시점이고 뭐 다음 주에 이제 설입니다. 네. 설 연휴인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쉬고 다음 주에 오게 될 텐데 설 민심, 설 밥상에는 어떤 얘기가 올라갈지 그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박봉기라는 이름이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좀 가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봉기. 예, 오마이 TV 금요일 오후 4시에 하는 박봉기가 금요일엔 간다. 산삼순백의 부작용이 많이 드셨어요. 많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 병씩 주고 왜냐면 광고할 때 직접 먹거든요. 아, 주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군데 먹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한 병을 먹어야 되거든. 너무 많이 먹었어. 민동기 평론가는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네. 총선 때 현장으로 가시고 저는 활력이 없을 줄 안에 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멤버를 교체해가지고 네. 김철근 총장 대신 민동기 평론가 왔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까? 아주 이제야 좀 살맛이 이제 아유 뭔가 체증이 10년 분 체증이 있는 것 같더니 쑥 내려갔어요. 그래요. 혹시 개혁신당에서 내가? 예, 뭐 영입자는 이런 건 아직 영입자 안 와서 화나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 와도 참, 아유 정말 설 지나고 오렌지색 입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노렌지 그러니까. 넥타이 하고 올 수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네.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인사성이 밝지 않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 이유입니까? 네, 그 이유입니다. 인사 안 하니까. 박정우 인사를 잘하고 띵구리도 인사를 잘하고. 두 동생들이 인사를 잘하니까. 이준석 인사를 안 해요. 그래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최진봉 교수님이 넥타이를 하고 뭔 소리야. 어떤 색 넥타이를 하고 올지 이것도 기대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님이 이 조합 너무 좋다라고 네. 또 아유 뭐 호평해 주셨는데 널리 널리 좀 알려 주시고요. 이 조합 어디서 네. 보기 참 힘든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데서 보기 힘들어요.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조합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희귀합니다. 네. 희소 가치가 크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오마이TV 본방사수 채널 고정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